24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 달만 지나면 이제 9월 달부터는 동형 모의고사 40문제씩 풀어보고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동형 모의고사 사회분, 그 다음에 백선, 100문제, 그리고 또 핵심 요약 정리 한번 끝내, 하루 만에 끝내고 백선 한 번 만에 끝내고 이렇게 9월, 10월에 이제 실력이 집중적으로 향상됩니다. 8월 달이 가장 스트레스 받고 힘든 시기예요. 뭐 강사나 강의를 듣는 수험생이나 가장 힘든 달이 8월입니다. 7, 8월. 7, 8월만 넘기면 이제 9월 달부터는 모의고사니까 완전 쌓여 있는 문제만 낼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40문제 중에서 쌓여 있는 문제가 한 4문제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90점만 목표로 하는 거지 100점은 안 된다고 했죠. 공공예사법도 쌓여 있는 문제가 한 4문제까지는 최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풀고 아침에 일찍 오셔서 풀고 그 다음에 1시간 풀고 1시간 후에 강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니면 10시부터 풀면 뭐 11시부터 강의를 하고 하여튼 시험 풀고 나서 1시간 후에 하고 설명 듣고 이러면은 미리 틀려보고 설명 듣고 이러면은 실력이 급 상승하게 됩니다. 그 이제 2차 과목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9, 10월만 집중적으로 하면. 이제 1차도 하시는 분들은 조금 1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단시간에 암기해가지고 될 거는 아니잖아요. 1차는. 그래서 2차는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니까 크게 깊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보면 시간이 많이 남아요. 보통 그 시험장에서 보면. 지금 올해 그 첫 시간도 말씀드렸죠. 이제 19일까지 원서 접수인데 19일은 오후 6시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아직도 원서 접수 안 하는 분이 있으면 미리 해야지 마지막 날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원서 접수 못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분이 제주도에 가서 시험 보고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장소 임대하는데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마감되고 나면 또 새로운 학교를 또 새로 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산업인력공단 전화해가지고 또 해달라고 하면 전화 많이 오면 민원 많이 들어오면 하나 더 학교를 추가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 혹시나 제가 작년 해마다 보면 공부해놓고 원서 접수 못해가지고 시험 못 보는 분이 계셔요. 제가 아는 분도 지금 산 속에 올라가서 산에서 절에서 공부한다고 올라가 있는데 시험 보러 그 원서 접수한다고 말해줘도 연락도 안 돼요. 그건 이제 아마 원서 접수 끝나고 나면 내려와서 언제 원서 접수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원서 접수 못해서 시험 못 봤다 핑계대면 되잖아요. 그래서 떨어졌다 하면 이제 또 떨어졌냐 이런 소리 듣기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많아요. 지금 산에 들어간 분도 많고 지금 속리산에도 이게 공인회사 공부 그 모집하더라고요. 독서실 스파르타식으로 예, 스파르타식으로 돈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받고 그 대신에 밥 주고 그 대신에 이제 아침부터 계속 공부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 의지력이 약하고 혼자 스스로 못하는 사람은 뭐 그런 식으로 애들도 기숙학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숙학원처럼 예, 어른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속리산에 들어가가지고 아이 시험 볼 때까지 이제 안 나오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뭐 애들도 돌봐야 되고 사람 돌봐야 될 사람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근데 아예 배우자한테 맡겨놓고 뭐 한 달쯤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도 한 번도 이때까지 태어나서 독서실 그렇게 기숙학원 가본 적 없고요. 저도 이 성격, 사람 성격에 따라 달라요. 제가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스타벅스 이런 데 가서도 공부한다고 노트북 들고 가가지고 한 시간도 못 있고 또 오게 되더라고. 힘들어가지고 시끄러워서보다도 계속 한 군데서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하루 종일.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뭐 어디서 공부하냐고요? 공부 안 해요. 공부하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냥 조금씩 그냥 집에서 하죠. 집에서 하면서 조금 하다가 또 자다가 하고 뭐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하기는 힘들어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도 자료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 많이 걸려요. 이게 자료 준비하는 게 문제 또 이게 단어 9월 달에 할 거 문제 만들어야지 10월 달 거 만들어야 되지 뭐 이게 원고 자료 만드는 거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 오탈자 또 특히 오탈자 이런 거 남이 만들어 놓은 책은 비판은 쉽게 하지만 본인이 만들면 또 그게 오탈자도 많이 생기거든요. 자기 거는 자기 험은 자기가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가 많이 도와줘요. 이게 오탈자 보는 거는 자격증도 있고 그러니까 오탈자 제가 보면 못 보는 걸 많이 봐주고 이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240페이지.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 요약집은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149페이지 요약집 한번 펴보세요. 요약집 149페이지 서식 비교하는 거 여기에서 시험에 한 문제 거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예, 답은 4번 세부 확인사항은 환경조건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요약집 서브노트 149페이지에 보면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이런 것이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했죠.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환경조건. 환경조건이 일소진이잖아요. 일조, 소음, 진동. 이 환경조건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교과서 241페이지 그 해설에도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 1번이네요.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세부 확인사항. 개업공개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6번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이 녹지, 공원, 공원도 입지 조건이죠? 공원 숲세권 해가지고 입지 조건이긴 입지 조건인데,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는 입지 조건은 아니다. 우리 요약집 149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입지 조건이 있는데,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은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그 다음에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입지 조건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집, 거기에 149페이지에 보면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은 1의 서식에 기재합니다.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까지만 기재합니다. 3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까지만 기재합니다. 도대주, 교판. 그래서 녹지, 숲세권, 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는 기재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식에는. 녹지나 이런 공원, 이런 것들도 우리 해설에는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입지 조건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되는 입지 조건은 아니라는 뜻이죠. 공원도 요즘 숲세권 아파트 더 비싸잖아요. 제 친구도 지금 담배 피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는데 폐쇄성 질환 이런 게 있더라고. COPD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줄여가지고 이거 숲세권.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숲속으로 집도 숲속으로 이사 간다더라고요. 중요해요, 숲세권이.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지는 않는다. 8번.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도로와의 관계. 이 도대주 교판 입지 조건은
개업공개에서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몇 미터 도로에 접해져 있는지, 대중교통이 뭐가 있는지,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개업공개사 스스로 알아낼 수 있죠.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나 벽면의 균열 유무, 이거는 주인, 그 집에 안 들어가 보면 주인이 안 알려주면 알 수 없죠. 균열, 누수 이런 것도 적어야 돼요. 요즘 그 비가 오면서 장마가 오면서 저한테 문의한 게 많아요. 뭐 700만 원 손해를 입었대, 누수가 돼가지고. 근데 개업공개사가 누수 없음, 벽면 깨끗함, 균열 없음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책임의 소재가 있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확인설명서 적을 때 균열 있음, 누수 있음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의뢰인이 보통은 안 읽어봐요. 의뢰인들이, 매수인이, 임차인이. 근데 읽어보고 난 누수 있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균열 있으면 안 하겠다 하면은 다 원래 이렇게 적습니다. 아무리 새 아파트 줘도 그 뭐라고 하지, 입주자 사전 점검이라고 합니까? 사전 점검 가보면 발코니 보면 막 쩍쩍 갈라져 있어요. 그게 새 아파트도 금방 지어도 보면 균열 다 있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없는 경우가, 안 보이는데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적기는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소송되면 그때 다 제가 적어드리고 설명드렸잖아요 이러면 개업공개사가 책임질 가능성이 거의 적다고 봐야 되겠죠. 무조건 깨끗하다 이렇게 적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도배 같은 걸 보통으로 많이 적어요. 그 보통으로 적으면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아예 저는 아예 균열 있음, 누수 있음 이렇게 적어요. 사실 없는 경우는 없어요. 다 있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도배장판 다 뜯어내면 거기에 조금씩은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시험에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설명 안 해도 된다. 장롱 속에 있는 거, 장롱 뒤에 가려져 있는 거는 곰팡이 피운 거 설명 안 해도 된다. X에 이론적으로는 무조건 다 해야 돼. 안 보이는 것도. 그럼 주인한테 물어보고 해야 된다고요. 그 주인한테 물어보고 적고, 그 대신에 주인이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취지로 이런 걸 임대인이 확인한 사항을 기재함,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해가지고 미리 다 인쇄해놓고 거기에다 매도인이나 임대인 보고 사인하라고 하는 게 좋아요. 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확인 설명서 서식에, 요거는 뭐 예를 들면 그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은 매도인 박용덕이 이 사실임을 확인함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받아 놓으면 나중에 거짓말했으면 그건 의뢰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개업공개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뭐 현실적으로는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뭐 권리관계 같은 거 근저당 있는데 설명 안 하거나 이렇게 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거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도배 이런 거 가지고는 손해배상 해봐야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막상. 그래서 크게 뭐 이런 거 가지고 손해배상 많이 하는 경우는 없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8번에는 1번이고요. 9번은 토지면 3의 서식이네요. 해당하는 사항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비선호시설. 예,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이 기재하죠. 2의 서식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4의 서식도 기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조량 등 환경조건, 일소진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주체는 어디다 기재합니까? 1, 2의 서식에만 기재하죠. 3은 토지는 관리주체, 관리사무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1, 2의 서식에만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리얼,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1, 2, 3 서식 모두 다 기재합니다. 요약집 149페이지에 서식 비교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입지 조건도 1, 2, 3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4의 서식은 기재하지 않죠. 입지 조건 도대주 교판 1부터 3의 서식까지만 기재한다. 그래서 9번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라 세부 확인사항인데 1의 서식에만 해당됩니다. 2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세부 확인사항인 것은 맞는데 1의 서식에만 기재한다고. 1의 서식 주거용에만.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어는 내진설계 적용 여부는 1, 2의 서식 모두 기재합니다.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건축물 내장을 보고 기재했기 때문에 니어는 맞고요. 디귿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1의 서식과 3의 서식만 기재한다. 리얼 일조량 소음 진동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일소지는 1의 서식만 기재한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1의 서식 물론 세부 확인사항인데 1의 서식에만 기재한다. 그래서 2의 서식이니까 X입니다. 일소진 요약집 149페이지 일소진이 12번에 있습니다.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문제가 기출문제에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작년만 출제 안 됐습니다. 해마다 나오다가 작년만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확률이 높다. 245페이지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두 개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요. 그전에는 2001년 1월 12일까지 설치된 묘는 분묘기지권이 적용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은 설치기간이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분묘기지권은.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년입니다. 30년. 한번 연장하면 또 30년 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60년밖에 매장 못하고요.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 분묘기지권은 규정이 없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가 있는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 되고요. 침수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안 되고요. 사방지, 그 다음에 요존구규림 뭐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로 하천으로부터는 2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개인묘지는 300m 이상,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장소 제약이 있고요.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부터는 면적, 분묘기지권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분묘기지에 한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에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봉분 뒤에 사성이 설치되어 있다 해서 반드시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가족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적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자, 그러면 문제 보고 다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247페이지에 보니까 1번 틀린 것은 했는데 개인묘지는 10제곱미터가 아니라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다만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가족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죠.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묘지하고 분묘하고 뭐가 더 넓은 개념입니까?
예, 묘지가 더 넓은 개념이죠. 묘지는 가정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고 가정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시험에 합장은 20제곱미터 이하다 X로 출제됐습니다. 15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가정 묘지 안에는 1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겠죠? 10제곱미터니까 1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네, 매장 신고 사후 30일 이내. 우리 암기 프린트 35번에 있습니다. 매장 신고 사후 30일 이내. 개인 묘지 설치 신고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개장이나 화장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개장, 화장은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개인 자연장지와 가족,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근데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입니다.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족 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고요.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부부를 합장하면 1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4번 시장 등은 분묘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 묘지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사단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입니다. 뭐 천주교 재단 이런 거 있죠? 4번 맞고요. 5번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시험에 6개월 2년 X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된다. 매장 기간이 얼마라고 했어요? 최장 30년. 한번 연장하면 60년간 가능합니다. 최장 60년인데 60년 끝나고 나면 1년 안에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되고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오늘 내드린 프린트 이행강제금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500만 원씩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근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아직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건축법은 공법에서 출제되고요. 농지법 나머지 이행강제금은 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1번에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8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암매장 암장 또는 가묘 예장 시신유골이 없는 경우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죠. 1번 맞고요. 2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입니다. 일시적 멸실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에 분묘기지권은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전하 여러분은 지금 오늘 당장 사망해도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옛날에 설치된 묘들만 영구무한이 존속될 수 있습니다. 영구무한이 존속되려면 관리하고 봉제사야 해야 되겠죠. 관리 안 하면 아마 앞으로 100년 후가 되면 그때까지 살아있지를 않으니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묘가 지금 우리 천년된 묘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거의 있을 수 있네. 왕릉이나 이런 거 빼고는 관리 안 하면 다 없어. 그냥 3천은 돼버립니다.
계속 관리하면 인정된다고요. 이렇게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유가 전국토가 묘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죠. 그런데 지금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시험에 별로 안 내고 오히려 분묘기지권을 시험에 많이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100%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분묘는 거의 불법입니다. 다 위반했다고 봐야 돼요. 위반 안 한 묘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봉분 뒤에 사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분묘기지라는 게 봉분의 기저 부분입니다. 이 분묘기지에 하나에 미치는 게 아니라 주위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상석이 있고요. 옆에 세우는 게 비석이 있고요.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둔 것을 사성이라고 하는데 판례는 사성까지 반드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대부분은 미치는데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넓으면 사성이 너무 뒤에 설치되어 있으면 안 미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도 표시해야만 권리가 소멸된다 했는데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 보통 땅 주인이 땅 팔아야 되겠다. 그게 나무 땅에다 오랫동안 묘 설치해 놓은 분들 팔 건데 좀 이장해달라 하면 예, 당연히 이장해드려야죠. 파세요. 이렇게 해놓고 팔렸다. 이렇게 하면 이장하려고 했는데 어디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다 죽는다고 하더라. 못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 이장하겠다 하면 그런 걸 녹음을 해놓든지 문서로 작성해야 되는데 사람이 문서로 해달라면 또 안 해주려고 할 수도 있겠죠. 녹음이라도 해놔야 돼요. 의사표시하는 걸. 안 그러면 나중에 딴소리 한다고요. 뭐 각서, 확인서 이런 걸 받으면 더 확실하긴 하겠는데 그 실제 안 해주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5번이 답이고요. 3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할 수 있다 했는데 예, 20년이 넘었다면 시효취득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는 20년 넘었잖아요. 2001년 1월 13일은 20년이 안 지났지만 판례입니다. 이게 2017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맞습니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년이 넘었다면 그 다음에 암장되어서 암매장했다면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평장도 인정되지 않죠. 평평하게 묻어놓은 묘 노무현 전 대통령 묘는 평장이더라고. 평평하게 봉분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번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 미리 명당자리 잡아놓는 경우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죠. 가묘 예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예, 시효취득만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나머지는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게 세 가지죠. 시효취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에 시효취득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시효취득만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5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뒤에 사망을 한 배우자를 쌍문 형태로 합장을 할 수 없습니다. 쌍분 형태로 봉분 두 개 합장할 수도 없고요. 단분 형태로 봉분은 하나인데 안에다가 관만 두 개 묻는 것도 안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된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규제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리을 분묘규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지금 3번 했었죠. 3번. 3번의 답 5번이고요. 4번. 4번 보겠습니다. 4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장래의 묘소 가묘는 분묘기지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평장, 암장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죠. 가묘나 예장이나 같은 말입니다. 예장, 미리 묻어놓은 묘. 니언,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성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즉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봉제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언 틀렸습니다. 즉시가 틀렸고요. 디귿, 평장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평장, 암장, 가묘, 예장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리을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X입니다. 그래서 답 2번이네요.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250페이지 5번입니다. 옳은 것. 이거는 아직까지 기억, 니언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기억 니언은 일단 틀렸고요. 디귿 공지를 포함하지만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판례는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이런 뜻이에요. 우리 책에 이거는 조금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요.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밑에 그 사건 번호 있으니까 판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이 시중에 있는 문제풀이 책 중에서는 최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중의 책들은 사이드에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요. 문제 같지도 않은 거, 실제 안 나올 거, 어려운 거 위주로 막 해놓은 책이 많은데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만큼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게. 리을 종손이 아닌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기속합니다.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자, 기역 니언 이거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 우리 책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버지가 사망을 했고요. 여기에 갑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갑이라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부인이 갑이죠. 갑 남자가 있었고요. 갑 남자의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이 판례가 A, B, C, D. 우리 책에 기역, 니언 그 판례 사건 번호 있네요. 이 사건 번호가 똑같아요. 기억이나 니언이나 똑같아요. 한번 그 사건 번호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대법원에 들어가셔서 종합법률정보에 가서 확인해 보면 이거 알 수 있는데요. 이 갑이라는 남자가 부인이 옛날에는 저도 정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부인이 세 분이더라고요. 제가 세 번째 할머니 자손이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옛날에는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여자 새로 들어왔어요. 부인 여러 명이라도.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작은 어머니가 두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르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그 작은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두 분 다 그 이제 두 번째 부인한테 자식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큰어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기 그 아버지 첫 번째 부인한테. 어쨌든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금은 일부 일체제지만 옛날에는
여러 명하고 살았다고요. 일부 일체제 나라가 지금 200개 국가 중에서 16개 국가인가 밖에 안 돼요. 지금 많지 않아요. 그 다른 데는 일처 다부제도 있고요. 일처 다부제도 있어요. 중국에는 가니까 소수민족 보니까 부인은 한 명이고 남자는 세 명인데도 있더라고요. 그 형제가 세 명 다 그냥 부인 똑같아요. 그 형님 어디 출장 가면 둘째 형님이 같이 살고 또 둘째 형님 어디 가면 셋째 동생이 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심지어 소수민족에는 남편이 다섯 명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막 일하고 이렇게 어디 산에 가고 그러면 형님 가고 없으면 동생이 이제 부인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또 중동에는 가면은 일부 다처제잖아요. 부인 뭐 한 세 명까지는 결혼을 장려하고 있고 그렇게 해요. 자, 어쨌든 이 판례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들들이 또 각각 아들이 부인이 있는데 아들이 각각 자식이 한 명씩 있었어요. 그 사건 번호를 보면. 근데 이 셋째 아들이 원래 셋째 딸, 셋째 아들이 저도 셋째 아들인데 3남 6녀 중에서 제가 여덟 번째 고 아들 중에서는 세 번째예요. 여동생 제가 한 명 있는데 아홉 명의 총. 그 옛날에는 그냥 생기는 대로 다 났대요. 어머니가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저까지는 제 동생까지는 근데 그 밑에 이제 피임법이 생겨가지고 제 밑에 동생 밑에 또 하나 더 생겼는데 열 번째 생겼는데 피임을 했다더라고요. 어떻게 안 났나 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게 자기 땅을 사가지고 보통 돈 많이 벌면 맹당자리 사가지고 부모님들 뭐 묘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하고 시하고 이렇게 묘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비석에다가 갑, 시, 지, 묘 이렇게 설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D가 동생이 우리 어머니도 있는데 갑 부인 중에서 갑, 디, 지, 묘 이렇게 해가지고 열받으라고 하나 더 적어 넣어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비석을. 그러니까 이 소유자가 누구예요? 시죠. 시가. 시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 이 두 번째 설치한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이 이거는 성립돼 있고 자기 땅에 설치해도 분묘기지권이 있죠. 분묘기지권은 누가 종손이 종손인 A에게 분묘기지권이 있다고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요. 방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는 안 된다. 소유권 이 분묘기지권 있으면 분묘기지권자인 A가 뭐 분묘기지권에 기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변론을 하고 그건 소송을 제기하면 논의 판단할 부분이고 소송을 제기 안 했으니까 어쨌든 소유자 시가 자기 땅이니까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 이 비석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주 남았습니다. 두 주. 두 주만 8월 달 잘 버티면 이제 9월 달부터는 동형 모의고사 그리고 10월 달에 이게 백선 그리고 핵심 요약 정리도 하루 만에 끝내는 거 있어요. 이제 9월 10월만 잘 버티면 10월 31일 가슴 벅찬 혈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